이곳에는 수많은 방송국과 안녕하세요. 아유, 안녕하세요.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? 출근하고 있어요. 예? 어디 출근하세요? MBC. 아! 어? MBC 어디 계신데요? MBC 예능국. 예? 어떤 프로그램에 지금? 아이디프 프로그램이라고 조연출. 아 정말요? 아유 반갑습니다. 아, 아이고. 아 마리텔 조연출이시구나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 편집하러 가고 계세요? 아니 혹시 아이고. 근데 저희 괜찮으시면 얘기 좀 나눌 수 있어요? 맞아요. 맞아요. 괜찮아요. 가능하신 건가요? 그 MBC PD님 상관없으시죠? 뭐 상관은 뭐 저희는 괜찮아요. 그쪽도 괜찮으시죠? 저희는 괜찮아요. 그쪽도 괜찮으시죠? 괜찮을 것 같아요. 아, 예, 예. 아, 괜찮을 것 같아요. 아, 예, 예. 아, 예. 와.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? 김지형이라고 합니다. 지형 씨. 아. 네. MBC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 지금 조연출이시고요. 좀 전에 얘기했지만 지금 편집하러 가신다고. 네, 편집하러 가고 있어요. 아, 지금 아. 자막 쓰는 날이라서. 방송이 마리텔이 금요일인가요? 네, 금요일 방송. 아, 그러면 이제 며칠 안 남았구나. 네. 아니, 왜냐면 아까 가시는데 표정이 되게 좀 뭐라 그럴까. 막 이렇게 좀, 아, 오늘 가기 싫다, 너무 힘들다, 약간 그렇게 아니에요. 좀. 아니에요? 너무 즐거운 일인데. 아, 역시. 아니, 지금 그 맡은 코너 중에 어떤 거를 지금 마리텔에서 지금. 이번에는 김구라 아저씨 방이랑 네, 그 김소희 셰프님 방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. 아, 그쪽 지금 하고 계세요? 아, 네. 근데 하루 종일 이 마리텔을 하고 계시니까 마리텔만 편집을 하고 계속 봐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김구라 씨 지금 편집하고 계시니까 김구라 씨를 계속 볼 거 아니에요? 아, 맞아요. 저희 삼촌 같아요, 구라 아저씨. 제 삼촌. 아, 엄마 보다 더 많이 보니까. 아니, 더 많이 보니까. 네. 그리고 네, 계속 네. 김구라 씨 말만 들을 거 아니에요? 오, 맞아요. 네, 어때요? 사실 입사 전에는 TV로 봤을 때는 약간 비호감이 이미지가 있었는데 네.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네. 진짜 가족 같은 느낌? 아 그래요? 네. 왜냐면 맨날 편집하고 네. 내가 애정을 가지고 막 자막을 달고 네, 하다 보면 심지어 이제 귀여워 보이거든요. 아 그럴 수 있지. 아 그럴 수 있어. 너무 귀여우세요. 네. 왜냐면 막 이렇게 보면 김구라 씨가 또 귀여운 면이 있어요. 네. 아 김구라 씨하고 어때요? 좀 친해졌어요? 아니요. 연차가 낮아가지고 촬영장 있어도 약간 구석에 있고 하니까. 맞아요. 네. 아, 소위 말해서 구석이 좀 찌그러져 있는다고 하죠. 사실 연차가 좀 나을 때는 저도 그렇지만 신인 시절에는 늘 찌그러져 있죠. 네, 맞아요. 네, 늘 눈치 보고. 네.